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로 여호와께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부터 보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묻고 있는지 18절을 보면 내던지시고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 백성의 운명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진노의 그 징계가 아니라 너그럽게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오히려 유다 백성을 황폐하게 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방 백성을 주의 분노로 다스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 유다 백성에게는 자비를 또한 이방 나라에는 진노를 요청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고 예레미야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자비를 이라는 의미에서 24절을 보면 너그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정의대로 규례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벌을 내리시되 다만 진노의 감정에 따라서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진노에 대한 부분인데요. 25절의 말씀대로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이방 민족의 특징입니다. 즉 이방 민족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벌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조상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언약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고 죄악은 분명히 벌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민족의 앞날을 위해 탄원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묻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사회와 나라의 문제 이것이 내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해야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24절에 예레미야는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심판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동족의 그 죄를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 예레미야를 보게 되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 역시도 그렇게 나라와 또한 사회와 동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여기고 구해야겠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동족의 죄악을 남의 일처럼 보면서 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동족의 그 죄악과 아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참된 도구, 중보자의 모습이 오늘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과 적용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결단해 보았습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당장 무릎을 꿇자. 당장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인간은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걸음을 책임지고 또 그것을 지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양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일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몇 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묻고 당장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인생의 길에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